발전도상국이 빈궁한 건 외부 세력이 경제적 간섭을 하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이 세계 빈곤 퇴치의 날 내놓은 논평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배고픈 걸 남탓하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핵을 포기하고 무기 만들고 열병식할 돈으로 주민 삶을 챙겼다면 어땠을까요? 세계를 보다 김민지 기자가 분석합니다. 지난해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입니다. 병력 15,000명, 160여 대 비행기와 미사일 등 600개 가까운 무기가 총동원됐습니다. 그야말로 돈잔치, 불량 공세입니다. 동제마신 보라! 5년 전 열병식 때는 각국 정상들을 초청해 힘을 과시했고 파란 하늘을 보여주겠다며 공장 가동까지 중단했습니다. 비용만 4조 원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열병식은 조금 다릅니다. 인도에선 서커스 같은 오토바이 묘기와 흥겨운 춤사위 등으로 축제처럼 진행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열병식을 본따 지난해 독립기념일에 워싱턴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군을 사유화한다며 아기 트럼프 풍선까지 띄워 항의했습니다. It's a national holiday and it's just celebrating like American independence, not one political party over the other. 우리나라도 예전엔 열병식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광화문에서도 7년 전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 열병식과는 달리 자유분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도 3년 전부턴 장병들이 행사 준비하느라 힘들다며 시가 행진을 없앴고 낮엔 덥다며 야간 콘서트로 바꿨습니다. 지난주 북한 열병식은 사상 처음으로 자정에 시작됐습니다. 준비한 군인들이나 지켜본 주민들도 꼬박 날을 샜습니다. Parade on Saturday morning. Some people told me that they heard a lot of noise late on Friday night. People who I spoke to told me that they could hear those noises. It woke them up. 열병식 준비에는 최소 반년 전부터 수만 명이 동원됩니다. 2만 명이 모여서 훈련을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상 한 거거든요. 먹고 훈련하는 거 그거를 다 딴 때보단 잘 먹여야 돼요. 훈련도 훈련이지만 무기 개발과 발사 시험에는 최대 조 단위의 비용이 듭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냈지만 정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입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북한 주민들의 삶은 배고픔 그 자체입니다.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영양실조인 북한 주민은 2명 중 1명. 세계 최빈국 IT에 이어 세계에서 2위입니다. No one should go to bed hungry, much less starve to death. 북한은 올해 코로나19와 수해, 대북제재 여파로 아버지 김정일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못한 최악의 경제난이 예상됩니다. He is under immense pressure because of internal both economic and likely health crisis caused by the pandemic and is feeling that pressure. He's got a pressure to produce some results for his people and he's not really able to do it. 열병식 쇼는 끝났지만 이제 더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지입니다.